마라나타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수 있는 말씀은 옛사람과 새사람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를 주셔서 또 이렇게 귀한 말씀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에게 드릴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도 우리가 무엇을 배워야 할 것이며 무엇을 찾아야 할 것이며 무엇을 깨달아야 할 것인지를 바로 알게 하셔서 우리가 바른 신앙생활을 할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으로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이 종을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성령님의 역사를 통하여서 말씀을 증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듣는 자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새로운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의 말씀이 뭔지를 하나님께서 다 깨달아 알아서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며 구원받는 숫자가 날마다 더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증거하는 말씀은 요한복음 3장 6절에서 8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거듭나야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자, 한 구절 더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18절 말씀.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에베소서 4장 23절과 24절의 말씀.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어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네, 오늘 이 요한복음과 에베소서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옛사람에서 우리가 새사람으로 지음을 받으라. 이 뜻은 참 생각하기가 좀 깨닫기가 어떨 때는 조금 의아하거나 좀 어렵다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만은 우리가 간단하게 생각하면은 어려운 말이 아닙니다. 바로 육은 육이고 영은 영이다. 간단하게 설명하면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육은 육인데 육의 사람이 있고 영의 사람이 있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믿는 사람들이 육의 사람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영의 사람이 무엇인가를 깨달아야겠지요. 육은 육신적으로 사는 사람을 말합니다. 즉, 육신적으로 사는 사람은 세상적으로 어떤 물질과의 관계에서 자기가 그것에 집착하고 있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리고 영에 속한 것들에 대해서 생각을 하지 아니하고 다만 내가 어떤 일에 대해서 유익된 일들에 대해서 자기가 추구하는 사람들은 육의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겠지요. 그러나 영의 사람들은 육에 속해 있지만은 더 보다 나은 영적인 세상에서 살고 싶어 하는 것은 바로 내속 사람에 대한 것을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내속 사람에 대한 것이란 바로 내 속에 있는 영적인 것이 무엇인가를 깨닫는 것입니다. 영이라는 것이 바로 내 마음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만은 마음과 영은 또다시 깊이 생각한다면 달라지는 게 있습니다. 영은 바로 하나님께 속해 있는 것이고 마음은 우리가 의지 속에 속해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전적인 마음의 생각이 바로 우리가 육신과 함께 결합이 되어서 그 육신에 속한 것들을 우리가 결정짓게 만드는 것이 생각이며 또한 그것들에 대한 결정을 짓게 만드는 것이 우리의 마음에서 어떤 것을 깨달음에 있어서 나타나고자 하는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결정하고 그것에 대해서 결단한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이것이 육의 사람입니다. 바로 마음에서 나타나고 있는 생각들을 결정하고
그것들에 대해서 결단함으로 인해서 세상에 살아가는 일에 생활의 본보기가 되며 그것이 모든 것들에 대한 기초가 되어 있다면은 아직도 육의 생활에서 벗어나지 못했다고 봐야겠습니다. 그럼 영의 생활은 무엇이겠습니까? 영의 생활은 바로 영적인 생활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육을 떠난 영적인 생활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가 영적인 생활을 하더라도 우리의 육신에 속해져 있는 모든 일들을 우리가 추구하고 갈구하면서도 무엇에 대해서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강구하고 이것에 대해서 또 우리가 묵상함으로 인해서 자기 자신을 어떤 면에 있어서 자기의 영혼에 대해서 심히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을 영적인 사람이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럼 영적인 사람은 어떻게 해야 영적인 사람이 되는 것이냐? 그럼 영의 세계를 알아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은 우리의 청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서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이것은 바로 육적인 사람들을 향해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으로 난 사람은 바로 청명이 어두워졌다. 그 다음에 무지함과 마음이 굳어졌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말하는 것인데 이것이 바로 육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심령이 새롭게 되어야 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말씀에서 거룩함에 거할 수 있게 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속한 사람이 되어야만이 이 하나님의 말씀에 속한 것들을 깨닫게 되고 이 진리와 거룩함에 그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무엇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인가 하면 곧이 어두워진 인생을 위해서 육에 속해서 죄만 지을 수밖에 없는 인생을 위해서 하나뿐인 하나님의 유일하신 하나뿐인 독생 예수 그리스도가 왔다 그 말입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이유는 그냥 십자가에 죽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만 오셨다는 것은 아닙니다. 바로 죄의 결탁에서 풀어지기 위해서 그 구원이라는 것은 바로 영에 속하는 것입니다. 구원은 바로 육신의 어떤 결박에서 풀어주는 것만이 구원이 아니고 영에서 속해져 있는 악의 세력에서 구해준다는 뜻을 말하는 것입니다. 곧 악의 세력은 바로 사탄에 속해져 있는 세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의 세계에 있어서는 두 개의 세계가 나뉘어진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영적인 세계와 사탄의 악령적인 세계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은 인간이 그럼 왜 육에 속해서 사탄의 세력에 귀속되어서 모든 것이 무지함과 어두움과 참으로 그것에 대해서 진리에 떠나 있는 삶을 살아야 했느냐? 그것은 사탄의 계략에 의해서 인간을 파괴시키기 위한 바로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하기 위한 사탄의 계략이 처음부터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을 미혹했지요. 생명의 나무를 따먹지 말라고 한 그것을 사탄의 유혹으로 말미암아 따먹게 된 결과로 죽음이란 것이 왔고 하나님에 속했던 인간이 바로 하나님을 관계가 끊어진 관계가 되어서 바로 육의 사람이 되음으로 인해서 모든 그 육에 속한 일들이 바로 집행되고 있었다는 것은 죄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관계로 무지함을 인간이 무지하게 되었고 또한 그것이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의와
진리와 거룩함에서 떠나버리게 된 결과가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이유는 바로 인간을 회복하기 위해서 오셨는데, 바로 예수님이 오신 것은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만 온 목적이 아닙니다. 바로 영적인 사람에 속한 인간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졌던 그 인간이 사탄과의 관계를 가짐으로 인해서 모든 것이 육에 속한 사람이 되어서 모든 것이 그처들의 지혜와 그 총명함이 어두워져 버렸어. 인간에 있는 세속되어져 있는 세상 일에 대해서만이 관심을 가지고 자기의 영혼이 죽어가는지를 모르는 그 무지함 속에 속해짐으로 인해서 날마다 하와 이후로, 아담 이후로 우리는 죄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한 생활을 해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죄는 죄를 낳고 죄는 거듭된 우리의 생활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하나님의 관계에서 끊어지게 한 관계로 우리가 하나님과의 멀어져서 우리는 너무나 우둔한 인간이 되어버렸다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안타까워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 중에서도 인간을 가장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고 거기에 다른 모든 생물들에게는 준 것이 없는데 인간에게는 하나님의 생명을 불어넣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영혼, 이 생명, 이 생명은 곧 우리 안에 들어와서 영혼이 된 것입니다. 모든 생물들에게 있어서는 이 영혼이 없습니다. 그들은 짐승과 같아서 먹고 또한 먹고 살아야 하는 그 것 외에는 생각할 겨를 없고 다만 하나의 육신적인 하나의 그 번식을 위해서 그 생활하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그러면 인간은 하나님께 주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이 소유하게 됐는데 그 영혼이 사탄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무뎌지고 무지하게 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관계가 끊어진 이 사실을 회복해야만 하는 하나님의 자비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게 하셔서, 이 땅에 오게 하셔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시고 그 다음에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예수님은 바로 성천하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모든 것을 속죄 제물로 우리에게 드리워졌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귀한 길을 열어주셨는데 오늘날 세상에서 사탄의 계량은 예수 그리스도 없이도 너희가 착한 일만 하면은, 세상에서 선한 일만 하면은 너희들이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또한 말씀을 변경시켜가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놓기를 저들이 계략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셔야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사탄은 끝까지 우리의 영혼을 사멸시키기 위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몸부림치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만드시게 하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 밖에는 없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창세기로부터 또한 계시록에 이르기까지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구원이 없고 그 영혼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을 수가 없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심령이 새롭게 된다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그를 믿고 바라보며 그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비로소 우리는 옛사람, 육의 사람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사람, 새 사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새로운 사람, 새로운 영으로서의 새로운 삶이 시작된다는 것을 깨달으시면은 여러분들이 구원이 무엇인가를 확실히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인간은 이러한 하나님의 계획을 계속해서 인간을 중심으로서 인간을 파멸시키기 위한 계략이 사탄은 여러분들이 죽을 때까지 곁에 서서 여러분을 괴롭힐 것이며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도록 만들어 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가장 심플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입니다. 바로 무엇을 많이 사야 무엇을 많은 공적을 나타내야 구원을 받는다는 어떤 종교와 가치가 않습니다. 다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은 그의 영이 우리 속에 들어와 새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영을 소유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그 삶이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히 살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새 사람입니다. 여러분, 새 사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것이 새 사람이며 우리는 새 사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의 축복을 받는 길은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신 그 구속의 은총,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우리를 위해서 구원의 사역을 이루어놓은 이것만 믿으면 되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에 여러분들의 영은 새롭게 되어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놀라운 축복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들어오지 못하면은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동행할 수 없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가 없고 하나님과의 기도가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교제를 나누게 되는데 그 교제는 기도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교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기도의 사람이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통해서 온전하신 하나님의 축복을 여러분들이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온전하신 하나님의 축복은 영생을 향하여 가게 될 것이며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것은 바로 오직 하나님께로 나는 자만이 되는 것이고 그것이 육중으로나 혈통으로나 또한 어떤 그 사람의 뜻으로 나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되어진다고 말씀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살 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진리의 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성령이 우리 속에 계셔서 우리로 하여금 삶이 새롭게 할 것이며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어서 우리는 그 하나님과의 대화를 나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한다고 해서 거창한 기도를 한다고 다 통하는 게 아닙니다. 간단합니다. 아버지 앞에 나가서 자녀가 아버지 나 오늘 이렇습니다. 나 이렇게 잘못했습니다. 이런 일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을 무엇이 필요한데 덜어주시겠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도 그렇게 아버지 앞에 속삭일 수 있는 대화, 이것이 기도입니다.
더 많이 성숙된 사람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더 많이 영적으로 성숙된 사람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할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이지만은 처음부터 그렇게 되라고 요구하시는 하나님은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새로운 영,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는 순간에 하나님과의 교제하는 그것만이라도 하나님 기뻐하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많은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더 많은 것을 바라지 않습니다. 다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것 하나로 만족해 하시면서 너와 내가 너와 함께 대화를 나누자. 너의 필요한 것이 내가 다 알지만은 네가 나와서 내게 요구하기를 원한다. 이것은 너와 나와의 관계를 더욱더 화목하게 하고 결속시키는 관계란다. 그러니까 기도하자. 그러므로 내게 와서 부르짖어라. 그러므로 너의 고난 속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 네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말해다오. 나는 네가 말하는 모든 것을 이루어주겠다. 다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다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게 나와서 그것을 의지해서 기도해다오. 이것이 바로 옛사람은 죽고 새사람으로서 나아가는 오직 한 길,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너무 혼탁해졌습니다. 너무 많은 지식이 세상에 범람합니다. 그러나 진리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세상에 있는 유식한 것들을 갖고 세상에 있는 것들을 많은 것들을 우리가 의지해서 나타나고 있는 것들이 있더라도 그것은 인간에 유익할진 몰라도 진리는 오직 한길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진리의 영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살 길입니다. 우리가 새 사람으로 변화를 받아야만이 살 길입니다.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유능한 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우리는 다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장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그것을 우리는 기도하며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나와서 모든 것을 내어놓고 솔직하게 정직하게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어린아이처럼 아버지 앞에 순진한 모습으로 나아가기를 하나님께서는 소원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이여 우리를 이제부터는 육의 사람이 되지 말게 하시고 영의 사람이 되게 하셔서 새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참으로 많은 것을 간구하고 찬양하며 은혜의 귀한 길로 갈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시고 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귀한 복음을 받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도록 새 사람으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들을 축복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